형. 어, 주세요. 어제 저희가 올렸던 X1 인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전화 많이 오더라고. 근데 이제 다들 찾으시는 게 큰 사이즈가 없냐, 좀 더. 아, 근데 이게 BMW가 무슨 지진 강도처럼 1, 2, 3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가격이 막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많이 비싸죠. 네. 지금 이제 BMW를 있게 만들어준 또 대표 모델이 이 모델이거든. 사실 이게 SUV 지금 수입산 중에서는 얘가 거의 정복했어. 그래서 오늘 이 차량 사실 오늘 가격도 좋고 입고 전에 516 케미컬류도 싹 교환을 해놨더라고. 근데 가격, 스펙 다 좋아. 그래서 오늘 이 차량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오랜만에 풀사이즈 SUV 준비했습니다. BMW의 X5. 근데요 가격이 상상 초월할 금액이에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모델은요 BMW의 아주 고급스러운 대형 SUV 준비를 했고요. 네이밍은 X5 모델 준비를 했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사실 이 수입산 SUV 라인업 중에서는요 BMW X5가 단언컨대 판매율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BMW를 있게 해준 대표적인 SUV가 X5라고 이렇게들 많이들 불리우는데요. 오늘 이 차량이 일단 스펙 좋아요. 30D X드라이브에 오늘 준비한 금액 자체가 말도 안 됩니다. 2천만 원 초반이면 오늘 X5가 인도가 가능하거든요. 자, 프로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15년 7월 등록, 주행거리는 딱 18만 키로예요. 누이 없고 사고유력 또한 완전 무사고인데요. 차량이 정확한 등급은 X5 30D X드라이브 기본 4륜구동 올라가져 있는 모델이고요. 자, 이 차량 전차주분이 진짜 관리를 깔끔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입고 전에 보니까 엔진오일, 브레이크하고 패드, 브레이크 오일까지도 싹 다 교환을 해놨다라고 전달을 받았고요. 옵션 정말 좋습니다. 파선, 그리고 HUD, 그리고 360도 서라운드뷰까지도 올라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차량 신차 출고매 약 1억 원에 또 육박했던 모델인데요. 오늘 준비한 금액은 2천만 원 초반이면 X5가 인도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준수야, 확실히 네. BMW SUV를 좋아들 하시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벤츠 하면 떠오르는 SUV 있니? 요 세그먼트에는 GLE가 있단 말이야. 네. GLE, 그 다음에 뭐 GLC 버전이 있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좀 안 돼. 그리고 아우디로 넘어가면 Q5 모델 있잖아? 너무 오래됐고 좀 많이 안 찾으신단 말이야. 확실히 그냥 SUV는 지금 X5 모델, 지금 신형 모델들도 이게 정말 좋거든? 5, X7 모델 굉장히 좋은데 오늘은 정말 부담 없는 가격에 2천만 원대 인도가 가능한데 지금 18만 킬로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엔진 컨디션이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차량 준비한 금액은요 여러분들 정말 저렴합니다. 2200만 원에 1억 원에 육박했던 X5 모델 지금부터 전면부 진행을 해보면요. 자, 일단요 여러분들 이게 X5가 2천만 원 초반대 나오려고 하면 조건이 일단 붙어요. 뭐냐면 색깔 은색의 교환 마구장창 들어간 거 아니면 뭐 키로수가 25만 30만 되던가.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얘는 화이트 바디 완전 무사고고요. 사실 18만 킬로 때문에 지금 성능 보증도 살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다라고 여러분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6기통 3000cc 디젤 엔진이잖아요. BMW 내구성 정말 좋습니다. 오일류들만 잘 관리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30만, 40만 이상까지도 편안하게 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쪽 헤드램프는 기본 순정 LED 헤드램프죠. 여러분 다 아실 거고 근데 앞쪽 타이어는 잔유량이 좀 다 됐네요. 그래서 교환 주기가 온 것 같습니다. 휠과 타이어는 이렇게 깔끔하게 올라가져 있고요. 화이트 바디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외관 컬러가 그냥 깔끔하게 잘 보이는 컬러고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실내는 블랙 인테리어입니다. 그래서 전자 파킹, 서라운드 위쪽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도 올라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한 2열 공간인데요. 2열 공간이 굉장히 여유 있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제 올려드렸던 X1은 물론 사이즈가 큰 모델은 아니지만 2열이 패밀리카로 사용하기 좀 작을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나는 좀 사이즈 넉넉하고 여유 있는 모델 보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좋은 뒷좌석 공간이고 뒤쪽에 기본 열선 시트 포함해서 뒷좌석 가죽 시트 컨디셔닝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깔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은 잔여량은 한 30, 40% 정도 이렇게 남아있고, 휠은 약간의 생활기스 정도만 올라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BMW X5가 인기가 좋으냐면요, 일단은 3000cc 디젤 엔진 탑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이 진짜 부족하지가 않아요. 힘이 아주 넉넉하고, GLE나 ML을 보게 되면 사실 걔는요 기본 등급이 2.2예요 250 같은 경우는 2.2고 350을 올라가야 3000cc가 올라가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2.2가 가격 부분 때문에 좀 추구량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대형 SUV 끌려면 일단 힘이 좋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X5가 더 인기가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강인함을 좀 더 보여주는 것 같고, 상하단으로 분리돼서 트렁크 개폐하실 수가 있는데, 공간적인 부분, 와 진짜 넓다. 아래쪽에 수납 공간도 여유가 있고요. 뒤쪽에 이제 이렇게 러기지까지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렁크는 기본 전동이에요. 예, 전동 트렁크 올라가져 있고, SUV가 갖춰야 될 것들, 아주 강인하고 강렬한 디자인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아래쪽엔 듀얼 머플러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X5 여러분도 오늘 2200만원입니다. 2200만원이고, 오늘 이 X6도 하나 또 차는 예정이거든요. 걔도 또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이렇게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X5 여러분들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소음 체크. 자, 여러분들 앞쪽에서 제가 엔진룸 개폐해서 시동을 걸었는데 어떻습니까? 엔진 소음 어떠셨어요? 진짜 너무 조용하지? 너무 괜찮습니다. 너무 조용해. 들리지가 않아. 자, 여러분들 이제 도어 쪽에 이제 윈도우 버튼 있고요. 예, 접이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전동 시트고요. 기본적으로 메모리 기능 1단, 2단, 1단, 2단 올라가져 있습니다. 라이트는 기본 오토 라이트입니다. 자, 핸들 보여주시면 BMW 아주 큼지막하고 스포티한 핸들 보실 수가 있는데요. 뒤에는 블루투스 기능, 앞쪽에는 기본 HUD, 헤드업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고요. 현 딱 주행 거리는 18만 킬로요. 딱 18만 킬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요, 차량의 파노라마 타입입니다. 개방감 정말 좋다라고 설명드려 보고요. 자, 위쪽에는 블랙박스 기능, 그리고 하이패스 기능까지도 위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부담스럽지 않은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은데요. 기본 후방 카메라, 이렇게 센서까지도 올라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는 기본 오토 에어컨 공조기 버튼 싹 올라가져 있고, 양쪽에 열선 시트 기능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는 CD 플레이어 보시면 되고요. 차키는 이제 이렇게 두 개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 신형 차키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스타일리시하게 차키까지도 두 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자 파킹 오토 홀드 기능, 아래쪽에는 VDC 기능서부터 스포츠 컴포트, 이렇게 다 주행 탭 세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걱정되실 수가 있습니다. 18만 킬로, 그래요, 맞아요. 걱정되실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오시면은 저희는 성능 점검사가 다 이 차량과 관련돼서 검사를 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걱정 마시고요. 혹시라도 내가 와서 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저희 단지는 2만 대 이상의 차량들이 보유 중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편안한 발걸음으로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X5는 영상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모델 BMW X5입니다. 금액은 2200만원. 얼마 받지 않아요. 이렇게 고급 대형 SUV 금액 2000만원대 나온 매물 쉽지 않습니다. 전액 탁송거래 다 환영하고요. 저희는 수원의 도이치 오토월드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